안녕하세요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엉을 이용해서 맛있는 두부전이 되겠습니다. 두부는 두께 조절 잘 썰어서요. 맛소금을 살짝 해줍니다. 여기에 우엉은 일단은 물로 깨끗이 씻었어요. 껍질째 사용합니다. 두께와 길이를 잘 썰려 나오는 채칼을 이용했습니다. 채칼 사용하실 때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두부 한쪽 면에만 우엉을 올려서 전을 부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양쪽에다 다 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죠? 자,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금 간을 살짝만 했어요. 계란 두개 필요합니다. 계란도 소금 약간만 넣고서 싱겁게. 어차피 간장에 찍어 드실 거니까요. 집에 대파나 쪽파가 있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잘게 썰어서 계란에 섞을 겁니다. 파의 향은 무시 못하죠. 참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하게 된것 같죠. 여기에 홍고추 하나 동그랗게 썰어서 넣을게요. 자, 맛도 중요하지만 시각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홍고추 하나 썰어 넣고요. 이제 달걀물에다가 우엉채를 넣었어요. 달걀 두 개, 거기에 맞춰서 두부 두 조각에 얹을 만큼만 이런 식으로 자, 섞었습니다.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. 그냥 그대로 물기 없는 두부. 그러니까 물기가 있다면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서 물기 없이 앞뒤로 노릇노릇 지져냅니다. 뒤집었다면 바로 그 뜨거운 그 열기에 의해서 계란이 찰싹 달라붙도록 뒤집었다면 바로 이렇게 계란물을 얹어줍니다. 우엉이 그 두께에 맞춰서 두껍게 하지 말고요. 그 하나의 두께만큼만 쫙 펴주며 한 번에 잘 익고 타지 않게 맛있게 잘 부쳐줘요. 밑면은 그냥 두부입니다. 한쪽 면만 할게요. 그래도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는 불을 줄여주세요. 계란이 타기 때문에. 밀가루 옷을 안 입혀서도 계란이 잘 달라붙어서요. 이게 뒤집었다면 바로 불은 중약불로 줄여서 타지 않게 익혀주면 되죠. 잘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 이제 이대로 그냥 약간 식은 다음에 썰어줘야 잘 썰리고 또 밀가루 없이 계란물을 이렇게 바로 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. 약간 식은 다음에
이제 먹기 좋게 자릅니다. 여기에 맛나는 간장 소스는 식초를 넣어주니까요. 입맛이 깔끔하고 그리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간장 세 수저에 식초 두 수저 3대 2로 그런 비율로 해서 만들고 거기다가 통깨만 넣었어요. 그래서 아주 깔끔한 맛의 그런 간장 소스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식감 좋은, 효능도 너무 좋은 우엉 두부참 맛있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